언제부터 네. 잘생겨집니까? 아이 저는 진짜 강동원 선배님이랑 비교 대상 안 되고. 너 언제부터 잘생겨졌나? 아이 뭐. 대충 네가 생각했을 때. 아유. 난 작년부터야. 난 작년부터 자신 있어야 돼. 아 로리하고 경경하고 투사 괜찮아. 너 노래 잘하니? 아 저 노래 하고 있습니다. 같이 네. 지금 이제 아이돌 그룹에서. 아니면 영화로만 기획하고 있는데. 걔는 저음이 좋아, 고음이 좋아. 저는 저음이 좋습니다. 어이구. 야, 다시 한번 했었는데. 다시 전화번호 하면 좋죠.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번호 하면 좋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 혜윤이들 좀 챙겨주세요. 우리 혜윤이 형도. 야. 저 단용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인데, 영화원. 요즘 자기 PR 우와. 시대잖아요. 그럼. 더 부러진다. 살짝 무섭기도 하고. 아직도 따라 예상은 좀 남아있어가지고. 김연은 죽여버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그 정도는 연기로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성이라든지. 그거야. 내가 그 국악을 하면 했거든. 나는 하나도 안 보고 바로 놀고 싶더라고. 그냥 놀부래. 감독님께서 혹시 예수로 딱이다고 이렇게. 네, 그러셨어요. 아니, 제일 그 실제랑은 좀 많이 다르지. 아, 근데 눈망울이. 눈망울이 되게 착해. 똑똑해 보이잖아. 관상학자. 예. 촬영하잖아. 공부 정말 잘했어. 공부도 잘하고, 지혜도 대단하고, 형님. 공부를 잘하는 관상이야. 그 연기 한번 보려면, 형님. 좋지. 라이브로. 엄마한테 했던 차가운 연기 있잖아. 아, 아빠를 생각하고, 그냥. 네. 내가 대학 못 가면 아빠가 책임질 거야? 아빠가 책임질 거냐고! 잘못 키웠구나. 와, 바로 노래.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발견한 하루로 180도 변신해서 애교. 우리 같이 운명을 바꿔보자. 자, 예수 연기 보다가 이 보니까 더 무서워. 참으로 애교스럽구나. 자, 예쁜 목소리로. 하이. 분당구 은중동에서 저녁 한끼 함께 하시오. 아, 은중동으로 출발. 출발.